아, 상당히 오래됐어요. 봄 되면서 운동 나가니까 그거 있더라고. 내 말이야. 좋아. 근데 저기 불통이 난다. 그게 옛날에 벌 키우던 데가 있어요. 거기서 키우던 개일 거예요 아마. 네, 이 양봉이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개를 갖다 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. 여기 양봉장 주인분 되세요? 네. 개들 주인분이세요? 개 주인은 없어. 나도 아니고 어디서 지게 왔어. 아, 개 주인은 아니세요? 아니야 아니야. 원래 개가 할아버지 개가 아니고 유기견들이 여기 와갖고 새끼를 낳고 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이루어진 셈이죠. 그러면은 개가 총 몇 마리인 거예요? 여섯 마리. 총 여섯 마리예요? 목 졸라 있는 것이 아빠고 목 테두리 없는 것이 엄마고. 안녕하세요. 시험아. 뭐지요? 야! 예? 아예 안 나타나고 있어요. 지금 낯선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낯선 물체도 있고 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시 나타나면 구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잘 가라. 오늘부터 편안하게 가서 피부병도 치료하고 그래. 잘 키워서 나보다 편한 데 가서 잘 다루면서 살겠어. 엄청 말랐네. 어우 간지럽겠다.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피부병은 전염병이에요.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들짐승이나 들깨나 이런 옴진드기가 감염된 아이가 접촉이 일어났을 거고요. 그 후로 이제 옴진드기 외에 시야감염병이 막 들어와서 피부병이 심해졌다고 보죠.
진드기 감염이 좀 심했으니까 진드기 구제를 좀 해야 되고, 그거는 약물 목욕이라든지 먹는 약 주사 이렇게 해서 피부를 온전하게 이제 만드는 치료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. 예뻐졌네. 손을 얼굴 기댔어요. 아이들의 연령은 많이 봐도 4개월 미만인 것 같다.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될 여지가 많은 거죠.